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음악 듣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 최진희 씨 노래 꼬마 인형 듣고 있습니다. 최진희 씨의 꼬마 인형? 네. 네, 좋아하세요 그 노래?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직원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 미화원입니다. 네, 반가워요. 잘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세요. 무슨 음악 듣고 계세요? 포레버. 네? 포레버 여기. 포레버요? 네. 블랙핑크. 네. 팝송 듣고 있는데요. 어떤 팝송이요? 지금 나오는 노래는 프린스의 퍼플 레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슨 음악 듣고 계세요? 임재범 사랑보다 깊은 상처.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음악 듣고 계세요? 보여드리면 돼요. 네네. 괜찮아요. 천천히 이거? 하셔도 돼요. 1과 2분의 1. 슈님 거. 둘이 되어버린 날이 든 것 같은 너의 모습에. 무슨 음악 듣고 계세요? 방금 노래를 꺼가지고 아무것도 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대는 얀 듣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저 듣고 있어요. 와, 저는 좋아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 지금 호미들 노래 듣고 있어요. 호미들? 네.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네, 안 돼. 지금 무슨 음악 들으세요? 아, 진짜 하는 거예요? 네, 고대병원 유튜브입니다. 아, 네. 아, 지금 유나의 비밀번호 486 듣고 있어요. 네, 네, 좋은 음악이죠. 아, 이러면 되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보여주시면 더 좋습니다. 상상만 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요? 이거 딱 이런 거에 나오면 딱 제가 소개하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좋아요, 좋아요. 소개해주세요. Boy with UK? 이렇게 보여요. 턱스윗이라는 노래예요. 한국 사람들 좀 거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네.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네네.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요?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나 청소년들? 이제 좀 20대 중후반까지 사람들이 겪는 사랑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보통 많이 다루고 네. 또 그거 말고도 대인관계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한 그걸 노래로 많이 표현을 해서 알겠습니다. 네, 저는 되게 공감 많이 됐습니다. 네네. 저희 고대병원 유튜브거든요. 아. 네, 확인해보세요. 12월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선생님. 혹시 지금 뭐 보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 건강에 대해서 이런 거 알아요? 아, 오, 유튜브 건강 유튜브 보고 계시네요? 네.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으세요? 노래요? 네. 그런데 바로 최성수 씨 해후 이런 거 좋아해요. 해후? 뭐 옛날 노래. 최성수의 해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넓은 첫집에서. 무슨 노래 듣고 계신지? 지금 미스 A 노래. 미스 A?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신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저 이 노래 어반자카파 빈지노 목요일 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범한 목요일 밤 널 데려갈게 어디든. 노래 듣고 계신지? 아, 이게 무슨 노래지? 헤이즈 노래인 것 같은데? 저, 죄송해요. 저 말고 헤이즈 어떤 노래인지? 어떤 노래인지만 말씀해주세요. 헤이,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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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네! 좋아하는 노래 추천해주세요.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 나훈아의 고장난 벽시계. 네. 그 노래 좋은가요? 그냥 나를 속인 사랑보다 네가 더 약속하더라.
와우.